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8쪽 신약 378쪽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영적 성장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 중에는 수석 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냥 좋을 것 같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부인하는 데 급하고 도망가는 데 급하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나서 깨어지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참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서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거듭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산소망을 말하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산소망 아닙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다. 참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까도 예배 전에 같이 찬양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권세, 능력을 위함이 아니라 산소망을 위한 것이다. 죽은 소망도 아니고 산소망을 위한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나 부나 명성이나 외모에 중한 것을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꾸미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질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인데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사도 베드로가 그 경험한 바를 다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거듭났다라. 거듭났다. 거듭난 것은 뭘 거듭났다고 합니까? 죽었던 영이 깨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죽었던 영을 붙들고선 죽은 거 그 바람 뭐 하겠습니까? 숨도 못 쉬고 냄새가 나고 아니 그거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밝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거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거듭난 인생들은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태어나면은 태어난 아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겠죠. 젖을 먹고 또 자라나고 또 젖을 먹고 자라나고 또 단단한 음식 먹어서 자라나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새 인생을 사는
진짜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뭐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장성한 사람이 되고 든든한 사람이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없고 어떤 뭐 시기와 비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매일같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소화시킬 만큼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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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려가가지고 이제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성숙한 단계 가면은 더 단단한 것도 먹고 그런 게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죠? 성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갈 때마다 지치면 먹고 지치면 먹고 지치면 먹고 힘을 얻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나가지고 장성해지면 그 누가 좋은 겁니까? 저희들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마침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록을 보시면서 아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를 봤을 때에 아 좀 더 칭찬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 비유해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려면 첫째로 무엇 해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러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어떤 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모든 행함, 모든 행실에 있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 육체와 영광을 붙들면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성장에 유익을 주는가? 사도 베드로가 지금 1절에 설명했죠? 한마디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더러운 옷이 여기 막 묻어있고 냄새가 나는데 다음날 또 있고 그 다음날 또 있고 그 다음날 또 입으면 그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보통은 더럽고 냄새가 나면 어떡합니까? 벗어서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그러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을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씻고 새로운 것을 입고 씻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영적 성장이다.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리가 살아가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행동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 말은 이렇게 안 하려고 했고 자꾸 좋은 쪽으로 하다 보는데도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 그거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우리가 아무리 좋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셔 허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범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거 죄입니다. 그 죄를 알면 어떡합니까?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들을 자꾸 버리는 훈련, 자꾸 없애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악독. 악독. 악독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종류의 다 사악한 것들. 특별히 뭘 말할까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 남에게 말로서 물질로서 사기를 하고 나이가 유익을 챙기는 것. 이거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 내 중심, 나 중심. 내 속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들어온 죄,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 나쁜 성질들,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악독. 악독. 아니 아무런 일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착한 것 같다도 행동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생기는 그 악독. 이거 누굴 위한 악독입니까? 나를 위한 악독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으면 된다. 상대방은 아픔을 입고 빼앗기고 상대방이 비방을 당해도 아무나 상관없는 것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악독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기만. 우리 개역성경에는 괴울이라고 나왔죠. 괴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것. 거짓. 거짓말하는 것. 자신을 살아가는 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첨하고 속여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을 때에 상대의 무식하고 무지하고 나약하고 없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착취하는 것. 이게 기만이고 괴울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같은 형제자매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인데 상대방 약점을 캐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쪽에서 약하구나. 꼭 그거 파고들어가지고 내가 유익을 얻는 거. 그게 기만입니다. 또 셋째는 무엇입니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멀쩡해 보여도 아닌 거.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아닌 거. 이 외식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외식을 제일 많이 행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 외식. 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시기. 이거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시기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번영이나 어떤 뭐 성공이나 행동, 행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 행해지는 것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에게 바라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고 능력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시기가 들어간 거죠. 이 시기에 최후의 어떤 일이랄까요? 우리 잠언서 14장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이 시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가 어떤 것인가? 잠언 14장 14장 30절인가요? 30절.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죠? 뼈를 썩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이 최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 다 빼앗기고 험담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그러죠. 비방하는 말. 오늘 본문에. 비방하는 말이 험담 아니겠습니까? 시기하고 험담하고. 아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들어오는 이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거 좀 다 벗어버려라. 이거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 옛모습이고 죄다. 다른 사람들을 막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런 거 다 이런 거 속한 것입니다. 비방하고. 우리 그 노아의 아들 함 있죠. 함. 아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다 가시게 한 다음에 아니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마르게 해주시고 거기다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노아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그 실수에 대해서 깨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을 합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 모습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아버지를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형제들에게 다 떠벌리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좋다 좋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얘기하면 내가 기쁜 겁니다. 그죠? 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한 겁니다. 어, 아버지가 이렇다다.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아버지 잘하는 짓이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욕을 자기가 돌아가지고 자신이 받아가지고 자신이 명예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근데 당장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좋다고 그냥 비방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피차 비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순전하라는 것이죠. 순전하라. 좀 머리 좀 쓰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좀 순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는가? 아,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개미만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버러지 같은 인생들인데, 아이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순전하게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건만, 아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전하게 살아가되 어떻게 하랍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순전하고 나이가 20세든 30세든 40이든 50이든 70 되셨던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80이 되시든 어르지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그거 사모해가지고 아이들이 젖을 찾는 것처럼 간단하게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젖을 찾습니까?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젖달라고 그냥 뻑뻑뻑뻑하고 엄마가 젖을 들이밀면 그냥 어떻게든 먹으려고 눈도 잘 못 뜨는 애들이 젖병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냥 꼭 물고선 안 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끝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왜 자라지 못할까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만 오면은 그냥 지루하고 싫고 따분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뭐 첫째는 목사가 말씀을 좀 지루하게 해서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고 그것을 알면은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갈급함이 넘쳐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일도 새롭고 또 새롭고 시편 42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고라자손의 시 중에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시편 42편 1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이 턱턱턱턱 막힙니다. 막쫙 바짝 말라가지고 물을 좀 먹고 싶고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 막 돌아다닙니다. 아이고 좀 있으면 신의 물이 나올까? 오로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의 물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은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나는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갈급한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옛 모습을 못 버릴까요?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젖을 찾는 그 이상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성경에 관심을 갖고 살까요? 일주일에 몇 번 성경에 관심을 갖고 살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으면은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뭐 목사라고 뭐 어떤 시험에 와도 끄떡없습니까? 다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루어나가는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인데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다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입술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학교 선교회 초대 이 개척자였던 김중근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김중근 목사님 소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이 대학생들 CCC라고 기독선교회인데 여름 캠프를 하면은 거의 한 4박 5일씩 모여가지고 단체로 막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 청년들 갓 20세에서 한 23 곧 이렇게 된 아이들 파릇파릇한 청년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뭐 어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단 한마디 하신 게 뭐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활보하며 걸어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비가 옵니다.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그 청년들의 입에 또 고백이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우리에게 고백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그 율법사인데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밑에서 공부하고 수석 가말리엘의 수석 학생 수석 1등이 1등 알기로는 최고고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들은 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다 버려가 우리가 냄새 나가서 취급 못할 것들이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뿐이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못 박을 때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 되게 해주시고 산돌이 뭡니까? 산돌. 아까 산소만 그랬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시고 사실 것이고 우리에게 산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면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돌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4절 본문 4절에 봤더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지금 4절에도 산돌이 나오고 5절에도 산돌이 나오죠? 4절의 산돌은 단수형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은 뭘 나타냅니까? 5절. 이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복수라는 건 여러 개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산돌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생명력 있는 산돌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거룩한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여기 오후에 앉아계신 많은 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버리며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시고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다 이 모든 성전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물이 충만하듯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것들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거기도 그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말씀.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세워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말씀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분명히 세워져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밑에 말씀으로 다져져가지고 중간에서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건 풍파가 일어나고 비가 와가지고 넘실넘실 돼도 끄떡이 없어요. 끄떡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끄떡 없는 건물이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풍파가 와도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과거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백성들을 다 맞이해가지고 예물을 드릴 대신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드리고 이젠 신약시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도 신령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 자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에 빗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는데 그걸 받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옵니다. 문의 동쪽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소나 양이나 순결한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는 갖고 온 사람이 그 위에 안수하고 직접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뭐 각을 다 뜹니다. 이 제사 하나하나가요.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정성도 정말 정성이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칼로 나를 찌를 수가 있고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제사장에게 드려질 이 예물이 흉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정말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 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거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옷을 하나 입더라도 우리는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또 넓게는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예물을 받아야 돼가지고 그 예물들을 검수해야 되고 그들을 안수할 때도 지켜봐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 예물을 잡아도 해야 되고 피를 뿌려도 돼야 되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토요일이 됐는데 내일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옷도 대충 입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고 손톱 발톱은 언제 했는지 다 길어가지고 때가 막 껴있고 헌금은 준비를 안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쫙쫙 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성경 쪽에 한 아침부터 한 7시부터 껴놔가지고 펴지겠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넣고 하나님 오늘 그냥 헌금 냅니다. 이런 모습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배로 오신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변함없고 옛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라나게 생기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가지고 변치 않는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쉽게 넘어지고 방해물이 많아지고 시험이 많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이 모압 왕 아시죠? 발락. 발락의 사주를 받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발람. 발람. 아니 발람이 갈까요? 말까요? 아유,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 가라. 아이고 살아있니 말 못하는 이 나귀의 노새의 그 입을 열어가지고 그것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마침내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발락이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백성 여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아유 어리 야리 이 그냥 모습만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을 못 돌릴 정도로 그냥 막 여여쁜 여인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거기 홀랑 넘어가가지고 음란죄를 저질러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2만 3천 명이. 왜 2만 3천 명이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텐데 믿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흐물흐물 돼가지고 늘 시험 들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가지고 제사장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게 좋다고 넘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성전을 짓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다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셋째로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 9절 10절에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성도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는가? 첫째는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셨으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나가도록 했으면은 그 길을 걸어나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거 받아 누리도록 살 수 있는 것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죄와 구별돼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영적 예배와 제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셋째는 거룩한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 씻음 받아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자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 드러내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드러내지 못하도록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까?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의 택하신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 얼마든지 우리가 덕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우리의 위치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채롭고 다양하고 덕을 깨닫고 덕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마다 더욱더 감동을 주시고 더욱더 힘쓸수록 도와주시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 같이 늘 갈급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여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악독과 시기와 기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옛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이후로부터는 새로 태어난 생명인 줄 알고 순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찾는 그 갈급함이 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원했던 것처럼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제사장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소유된 백성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